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양양송이 불법 채취. 수확철을 맞아 무단으로 송이를 채취하는 불법 채취꾼들이 늘어나면서 송이를 지키기 위한 사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둑을 잡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그게. 송이가 생산되는 산내 산주들은 불침번까지 서면서 송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무단 채취자들로부터 양양 송이를 지키는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작은 산. 대윤 씨는 송이 수확철이면 이곳에서 송이를 채취합니다. 작년보다도 한 20일 정도 빨리 송이가 시작했어요. 금년에 최고 비쌀 때가 1kg에 110만 원 정도 경매가 나왔어요. 이렇게 송이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100% 자연산만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 송이 올라온 게 보이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게 커졌어. 너무 못 봐갖고 이거 너무 커졌네. 송이는 소나무 뿌리 부근에 붙어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해발 700에서 1100m 내외에서만 자라는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생장하는 까다로운 버섯이라 영물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여기도 올라온 게 있네요, 여기도. 강원도 양양은 국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송이 산지. 하지만 송이를 아무나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송이를 채취하려면 관할 산림청이나 자치단체로부터 임산물 채취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1kg가 여기 한 12개 정도 달래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송이가 10만 원이거든요. 이 10만 원짜리를 잘 키워놨는데 누가 와서 따갔다 그래봐. 10만 원 절도 당한 거예요. 송이 불법 채취가 늘면서 산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산주들. 여기 이 끈은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 이제 늘 산에 송이 캐러 산주가 오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안 된다 하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송이를 많이 잊어먹은 사람들도 있고 하물며 뭐 산에 CCTV 다른 사람까지도 있어요. 싸다 보니까 송이 불법 채취로 1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 이거 송이 경계에 줄 묶고 있습니다. 줄은 왜요? 이게 경계라고 표시를 해야 모르는 사람들도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빨간색 줄 쳐놓으면 송이 줄 쳐놓는다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을 쳐요. 하지만 빨간색으로 쳐놓은 줄에도 무단 채취는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CCTV까지 설치했다는 진영 씨. 뭐 도둑을 잡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거를 뜯어가더라고요. 카메라도 떼가요? 높은 데 달아놔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기계 자체에 저장되다 보니까 저희가 누가 뜯어가는지 확인을 기계를 패스 못하면 누군가 잡아... 지금 그거 확인하려고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개한 CCTV 영상입니다. 등산객으로 가장한 불법 채취꾼들이 산을 오르는 척하며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며 살핍니다. 송이를 발견하자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무르며 송이를 채취합니다. 산속이라 인적이 드문 상황을 이용해 당당하게 송이를 훔쳐갑니다. 들어오면 이제 그 키우는 게 보이거든요. 송이가 올라와 있는 게. 그것도 이제 상품 가치 있는 것만 대부분 훔쳐가고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냥 있는 걸 다 훔쳐가고. 정직하게 해야죠. 처음 왔다고요? 복장이 처음 온 복장이 아닌데. 지금 처음 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송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 쭉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 내는데 여기 이 산에 내가 처음 와서 길이 잘 몰라요. 지금 소딩 송이 도둑 잡았습니다. 지금 현장 움직였어요. 현장. 하나, 두 개, 야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만 원치를 여섯 개, 일곱 개. 와, 지금 송이 보세요, 송이. 야, 지금 이것들을 다 여기서 지금 우리 산에서 채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야, 이건 1등급이네, 1등급.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거. 야, 요 깔피 속 안에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다 여기 송이들.
적발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인식이 산에도 소유주가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모르시는 분들도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국가 소유의 땅이 자신의 땅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가서 막 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철만 되면은 많아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국공유림에서의 송이 채취는 보호 협약을 체결한 일부 주민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무단 채취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산림청 소관으로 단속이나 순찰 등으로 절도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건 역시 절도에 해당되지만 사유지에서의 관리는 대부분 개인이나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주인들은 심지어 차박까지 하며 불법 채취꾼을 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야겠죠? 생계를 위해 불침번을 서며 송이를 지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좀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법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1년 농사를 했는데 송이 채취하는 게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망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처벌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절도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데요. 단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다만 이것을 야간에 했다거나 또는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리고 또한 형벌과는 별개로 당연히 이렇게 해서 취득한 산물의 경우에는 몰수와 추징을 당하고, 이미 이것을 뭐 먹었다든가 해서 더 이상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해서도 역시 추징이 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